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지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이준규입니다. 저는 그 ACL 리컨스트럭션에서 피무라 터널링 테크닉, 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쓰고 있는 커브 다일레터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예전에 캠벨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피무라 터널을 뚫는 데 있어서 컨벤션한 것은 이제 트랜스티비알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 TBI에 주로 이제 그 ACL 인서트한테 뒤쪽을 에이밍을 해서 뚫고, 그 다음에 피무라 터널 포지션은 것들이 기존 스탠다드 테크닉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소메트릭 포지션이 주로 이제 그 오버더탑, 주로 12시나 11시, 1시 위치였었는데, 그 위치가 약간 그 위치에 이제 피무라 터널을 뚫게 되면 그 그래프트의 오리엔테이션이 약간 버티컬한 그런 위치에 하게 되고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했던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나름 좋은 결과들을 예전 연구에서는 다 보고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오래된 얘기가 됐지만 이렇게 오버더탑 트랜스티비알 테크닉을 했을 때 그 정상적인 무릎의 키네마틱스를 잘 발현하지 못한다. 특히 그 로테이셔널 인스타빌리티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조인트가 이제 그 관절염 진행하는 것을 잘 막지 못한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 그다음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버티컬한 오리엔테이션이 되면 로테이셔널 액시티가 커지고 그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 펑셔널 스코어들이 낮게 보고가 되는 그런 논문들이 이제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나토믹한 위치에, 해부학적 위치에 피무라 터널 뚫는 것 그런 그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11시, 12시, 11시보다는 조금은 더 낮게 10시에 뚫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카데바스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특히 회전,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에 11시보다는 10시가 더 좋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소메트릭 포지션, 넌 아나토믹한 포지션에 피무라 터널 뚫는 것보다는 아나토믹한 포지션에 뚫는 게 훨씬 그 스테빌리티, 특히 로테이션 스테빌리티 같은데 좋다. 이런 연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컨벤셔널 트랜스티비알 테크닉으로는 그런 해부학적 위치, 낮은 곳에 터널 뚫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피무라 터널을 티비아 터널을 통해서 뚫다 보니까 그 티비아 터널 그 위치 때문에 이제 그 제한이 생겨가지고 낮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들이 AM 포탈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뭐 트랜스티비알 테크닉 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적 이제 막 베리에이션이 심하지 않게 잘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위치를 잘 갖다 놓으면 적당히 잘 갖다 놓으면 그래프 터널 미스매치도 안 생기게 해서 잘할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그 위치가 그 착공항 위에 오고 밑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다. 아래쪽에 아나토미컬 포지션에 잘 갖다 놓기 어렵다 보니까 그 트랜스티비알 테크닉을 통해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모디피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낮은 위치에 만들어야 되니까 터널 각도도 좀더 이렇게 스티프하지 않고 약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연구자들이 그런 결과들을 그런 모디피케이션들을 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이렇게 해서 뭐좀더 낮은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었다. 이런 연구가들 꽤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안트로메디아 포탈 테크닉, 트랜스포탈 테크닉을 하면 피머 터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그 티비아 터널의 제한 그를 통해서 만들 때 제한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 훨씬 더그 원하고 저희가 갖다 놓을 수 있는 위치가 훨씬 그 해부학적 위치에 나타나니까 훨씬 쉬웠고, 또한 가지 이제 낮게 터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터널 만드는 방향이 이 티비아 터널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스크류를 받거나 이런 거할때 훨씬 이제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그 트랜스티비알 테크닉 하실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낮게 피머 터널을 만들고자 하면 그 티비아 터널 피머 터널 만들 때 티비아 터널을 통해서 가면서 이 티비아 터널에 이제 와이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안트로메디아 포탈 테크닉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또 안트로메디아 테크닉도 포탈 테크닉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 포스트 아티클 카트리지라든가 커먼 페리안 너브 의그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무릎을 좀 많이 구부려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위치상 약간 그 피머 터널이 길이가 좀 짧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각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피머 터널의 뒤쪽이 깨지는 그런 포스트럴 블루아웃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트로메달 포탈을 통해서 이제 리멀 같은 걸 늘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때 메디알 피멀 콘다일에 카트리지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아무래도 터널 뚫을 때 이제 하이 리프렉션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비유가 그 아스트로스코피 비유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로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전임이나 그 다음에 초기에는 역시 배운 대로 했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JBS 이센셜 서지컬 테크닉에 등장이 됐던 그 트랜스피탈 테크닉을 모디피케이션해서 했던 그런 건데요. 위치는 이렇게 했습니다. 90도 플렉션 위치에서 조인트 라인에서 한 4, 5cm 아래, 그러니까 티비아 터널 뚫는 위치죠. 그 다음에 티비아 투버클에서 한 2, 3cm 포스트라 메디알, 그리고 패스에서 한 1cm 슈페리어, 그리고 MC에서 저스트 안테리어에 티비아 터널 스타팅 포인트를 놓고, 그다음에 그 ACF 프린트를 확인을 하고 60도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그 가이드를 뚫어서 넣고, 그다음에 그 가이드의 에이밍 포인트는 티비아 스파인의 메디알 티비아 스파인의 약간 5mm 라테아 정도, 그리고 예그 에임하고 PL 저 번들의 가운데, 그리고 그 인터코넬 FX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에이밍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무릎 90도 구부려서 그냥 전방 십자인데 피멀 후프린트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 TBR을 안티어드로 바루스, 그 다음에 가이드를 익스터널 로테이션 해서 하면 비교적 약간 낮은 위치, 아나토미컬 포지션 근처로 갈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했었고요. 하는 뭐그 머너버 동작을 보면 이렇게 안티어 드로우를 하고
바루스 포스를 주고 그다음에 가이드 자체를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는 이렇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해서 위치에 그렇게 하면 이제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예, 이런 방법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도 해봤는데 그래도 썩 사실은 제가 뭐 초기에 이제 익숙치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좀 하이 그 다음에 약간 딥한 곳에 가다 보니까 트랜스포터 테크닉도 썼었고요. 역시 이제 그 포탈 저 터널을 뚫을 때 약간 하이 리플렉션이 필요했었고 그래도 비교적 적정한 위치에 트랜스티벨 테크닉보다는 좀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 트랜스티벨 테크닉하고 그 다음에 AM 포탈 테크닉, 트랜스포터 테크닉의 이제 그 터널 위치라든가 임상 결과를 비교한 논문들을 보면 포지션은 하여튼 트랜스티벨 테크닉이 조금은 더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좀 밸런스가 있다 트랜스포터 테크닉보다. 그렇지만 뭐 임상 결과나 펑셔널 아웃컴이나 페이션 세티스팩션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논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아나토미컬한 위치에 그 피무라 터널 만드는 데는 트랜스포탈 테크닉이 트랜스티비얼 테크닉보다는 좀 페이버러블하다 시스템의 리뷰에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그런 논문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뭐 트랜스포탈 테크닉을 주로 쓰고 리머를 쓰지 않고 이제 컬브 다일레터 시스템이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평촌 저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계시던 이규명 선생님이 디자인하신 컬브 다일레터 시스템을 통해서 피무라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를 쓰는데요. 일단은 포탈은 이렇게 뚫습니다. AM 포탈이 뷰잉 포탈이 되는데 약간 이제 위에서 보기 위해서 조금은 일반적인 것보다 좀 높게 뚫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 AM 포탈은 뭐 대부분의 이제 트랜스포탈 테크닉 하시는 분들이 하듯이 약간 우리 기본적인 AM 포탈보다는 조금은 far medial 그리고 약간 inferior 쪽으로 해서 그 메니스커스가 다치지 않을 정도 그 위치에 뚫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AM 포탈이 뷰잉 포탈이 되고 지금 이제 뷰잉 포탈로 보고 있는 거고 액세서리 AM 포탈이 이제 피머 터널을 뚫는 그런 워킹 포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듯이 이제 일단은 뭐 드립이나 아울로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4.5mm 다이아메터의 가이드 트로카를 넣어서 이걸로 끝까지 저 피머의 라테랄 콘다일을 뚫을 때까지 뚫고 뚫습니다. 근데 요거 넣을 때 이게 이제 뭐 리머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비교적 그 다음에 이게 약간 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트랜스포탈 테크닉 할 때 하듯이 이렇게 많이 플렉션 할 필요 없이 비교적 쉽게 잘 들어가는 그리고 카트리지 데미지 없이 메디얼 피무라 콘다일 카트리지 데미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카를 이제 햄으로 끝까지 쳐가지고 라테랄 콘다일의 파코텍스에 뚫는 걸 확인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는 다 뚫었는지 뭐 시암으로 확인도 했었지만 뭐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다 뚫게 되면 여기에 이제 스킨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뚫린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시암까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초기에는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터널 랭스는 똑같이 비슷하게 휘어 있는 끝이 휘어 있는 그런 그 뎁스 게이지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터널을 뭐 7mm부터 단계적으로 앞에 말씀하신 랩넌트 프리저빙 한다 그러면 그 좀 작은 다이아메터에 맞게 그 두께까지 그리고 실제 그냥 홀 다 한다 그러면 원하는 두께까지 이렇게 7mm부터 단계적으로 넓혀서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mm부터 단계적으로 뚫게 되고 이렇게 뚫게 되면 나름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이 터널 안쪽 월을 약간 이렇게 단단하게 조금은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게 액세서리 안티메달 포탈을 뚫는 거고 이게 이제 뷰잉 포탈을 안티메달 포탈이죠. 그걸 뚫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뚫은 다음에 아울 같은 걸로 원하는 위치에 일단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4.5mm 가이드 트로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머 같은 걸로 치면 네, 잘 들어갑니다. 뭐 리버가 아니어도 이게 이제 캔슬러스 본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고 그래서 네, 끝까지 보통 뭐 한 60, 70mm까지 다 넣어도 어차피 4.5mm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뚫고 그래서 빼내고 이제 뭐 어디 뒤쪽에 포스터 월 블루아웃이나 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똑같이 휘어있는 비슷하게 휘어있는 뎁스 게이지를 넣어서 예, 뎁스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예, 이게 이제 7mm 짜리가 되겠습니다. 7mm 짜리를 방치로 쳐서 원하는 위치까지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름 그 넣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젊으신 분들, 뼈가 딱딱한 분들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예, 확인 잘 뚫렸는지 블루아웃이 없는지 뭐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8mm짜리 역시 또 망치로 쳐서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7mm 할 때는 조금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7mm 뚫고 나서 이제 8mm, 9mm 이렇게 쓸 때는 네, 뭐 전혀 문제 없이 쳐서 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빼내는 거라든가 예, 그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내고 그 다음에 9mm까지 같이 네, 똑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할 때마다 월 상태가 어떤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네, 뭐 그냥 초기에 많은 환자는 아니요 많지 않은 환자를 가지고 해서 뭐 기본적인 테크닉 보호 같은 걸 한 적이 있고요. 네, 그 당시에 네, 숙명만 해서 했었고요. 뭐 메델 콘절기 좋은 점이 이제 리머나 이런 걸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없어서요. 그 메디얼 휴머널 콘다일의 카트리지 데미지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이게 휘어 있다 보니까 포스터 오버 블로우아웃 같은 게 있으면 약간 그 휘는 방향을 바꿔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 너브 인절이 당연히 없었고 그 다음에 이 터널 자체가 약간 휘어서 그래도 조금 휘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플렉션 자체를 많이 안 해서 휘머 터널 만들 때 나름 터널 길이도 충분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역시 위치가 이제 아나토칼 위치에 갖다 과연 갖다 놓을 수 있는지 뭐 확인을 했 보스 피트로 다 많은 선생님들이 하실 텐데 그렇게 확인을 했었고 기존에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그 ACL 위치에 대한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었다. 예, 특히 이제 미드엘 피말 콘다일의 그 카트리지 데미지를 안 주는 상태에서 특히 또 포스터 오버 블로우아웃 같은 거를 안 만들 수 있게 해서 잘할수 있었던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커브다 저는 주로 커브다이터 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요 AM 포탈을 통해서 하고 비교적 예, 쉽습니다. 그리고 터널 자체도 꽤 길게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했던 아나토미컬 위치에 잘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휘머 터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